주서 신이수의 글에는 적어도 자기만의 논리라는 것이 있었다. 한데 여기엔 과거의 고사를 빌려 그러면 안 된다는 말밖에 더 적혀 있느냐? 내가 이 일을 하려는 이유는 한번 헤아려 보았느냐? 다시 써올리겠습니다. 너는 내 아비의 일에 시비를 가리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는 줄 아느냐? 내가 보위에 오르면 원튼 원치 않든 또다시 피바람이 불 거다. 나는 역사를 지우고자 함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힌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새 조선을 열고 싶을 뿐이야. 과를 덮고 오를 가리었을진데 저하의 조선이 어디가 새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? 저하 옳지 못한 방법으론 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. 넌 이놈이 그리 말할 줄 알았지. 저하의 조선이 일이 시작되어선 안 됩니다. 찾아보면 필시 다른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. 달리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이냐? 나의 할아버진 그 방도를 찾지 못해 내 아비를 뒤주에 쳐넣어 죽였다. 모두에게 이롭고 어찌 보아도 옳은 그런 완전 무결한 방도 따윈 없어. 정치는 생존이며 생존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. 난 그날 우리 모두가 택한 차선을 지우고자 할 뿐이야. 저하 예문관 검열 임석철 들었나이다. 들라 알아. 너는 다른 날 다시 찾거라.